네, 괜찮아요.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거치대가 없어. 거치대를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 앞머리 갈라졌네. 안녕하세요. 아, 머리가 많이 망가졌네. 제 머리가 많이 망가졌지만 여러분 조금만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제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스케줄을 종료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조금 어둡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차가 흔들려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뭐 유튜브 라이브도 하면 좋긴 하지만 이게 또 유튜브 라이브는 사실 뭐 거치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가는 길에 잠깐 한 퇴근길이거든요. 퇴근길에 잠깐 여러분들 인사하려고 네 켰습니다. 아유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렸더니 머리가 제법 망가졌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어둡죠. 근데 이게 제가 그리고 손으로 들고 있어서 조금 흔들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라이브 근데 이게 퇴근길 인스타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I miss you, we miss you so much. 네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늘 또 잠을 많이 자고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프롬 또 오늘 오픈이 됐잖아요. 또 이제 재밌는 것도 많이 또 보여드리고 일상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재밌게 저랑 같이 놀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e you tired? No. 괜찮아요. 제가 머리 같이 흔들면 돼요. 프롬 첫날 소감 뭐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적응을 하는 거니까요. 너무 무리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논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가까우면 괜찮으려나? 재밌는 개구요? 지금 상황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제 사실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새벽에도 소통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본집에서 한번 밤에 한 적 있죠. 네, 머리 좀 계속 길었고요. 이제 계속 기르고 있어요. 저녁이요? 저녁은 에그드랍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또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올라 곤방와 혹시 염색 예정 있나요? 하시는데 뭐 당분간은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만간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드랍 난 티어드랍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무튼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퇴근길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집 가서 밥 씻으면 바로 잘 것 같긴 한데 씻으면 지금 바로 누우면 그냥 바로 잘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식구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을 많이 먹는 게. 또 요즘은 이제 아침에 오히려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게 또 괜찮더라고요. 아, 또 열심히 또 뭐 살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English please. Welcome to Pumcastle Instagram Live. 내일은요? 내일은 회사 가서 뭐 할 게 있어서 잠깐 갔다가 연습 좀 하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새벽에 먹으면은 진짜 배고프면 먹긴 하는데 아침에 좀 더부룩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방 당연히 저장하겠습니다. Don't worry. 오늘 커피 딱 두 잔 마신 것 같아요. 딱 두 잔 마셨습니다. Come to Spain, please. I want to.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 게, 요즘 그래서 아침에 뭐 먹더라?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꼭 먹는 것 같아요. 밥이랑 찌개?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요즘 구워서 자주 먹고. 얼굴 잘 보이시죠? 뭐 조금 흔들리거나 하는데. 맞습니다. 내일 여러분 학식 투어 드디어 내일 재밌게 또 찍은 거 공개되거든요. 재밌게 또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직 요즘 요즘도 일찍 일어나요. 요즘도 어제도 오늘도 사실 오늘도 7시 일어났고 어제도 한 6시 50분? 40분쯤에 한번 깨고. 대체적으로 아침에 요즘 일찍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찍 일어나면 좋긴 하죠. 뭐 할 수 있는 거 많기도 하고. 근데 이러다가 또 곧 바뀝니다. 이러다 또 막 점심때 잠들고 막 그래요. 아, 점심때 일어나고 그래요. 곧 이러다가 이제 다시 또 10시, 11시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 디셈버 DK님의 힘 추천합니다. 한 달 지나면 바뀌죠. 그래서 good to see you again. Any song recommendation to end the day? Maybe some calming song, like calming R&B. 오늘 그럼 집 가서 이제 헤매 지우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여러분 나중에 셀카 이제 프롬에도 올리고. 프롬에 올려야겠다. 오랜만에 셀카 프롬에 올리겠습니다. 프롬 관련해서는 사실 또 어쨌거나 다른 세계관과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곧 올리겠습니다. 셀카를. 맞아, 영균이랑 커피 먹방 해야 되는데 이게 영균이도 지금 되게 또 바쁘게 또 살고 있어서 커피 먹방은 근데 무조건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TMI. 오늘은 되게 재밌는 녹화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지금 좀 제가 또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을 수도 있는데. Hi. Hey. 뭐 졸리신 분들은 당연히 주무셔도 되고요. 뭐 소처럼 일해줘. 저는 진짜
판타지 분들을 위해서 또 저 SF9을 위해서 진짜 불태우겠습니다. 바로 당연하죠. 당연히 이래야죠. 또 판타지 분들에게 또 재밌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그러려면은 맞아 이제 일본에서도 팬미팅 하는데 일본에서도 일본 팬미팅에서 만나자는 분들도 계시는데 니온노 팬미팅 때 맞다 이 마셔 노래도 많이 그러고 보니까 할 게 이거 엄청 많잖아. 일단 노래 라이브부터 한번 해야겠는데요. 다음번에 유튜브 라이브로. 안녕하세요. 할 게 많지만 다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내겠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죠 뭐. 맞아 렌즈 빼야 되는데 가자마자 렌즈 빼겠습니다. 영빈이가 생일날 인성인에 간다는데 들었어? 아니 저는 들은 게 전혀 없는데 이 친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라식 할 생각 아 제가 타이밍을 한번 놓쳤어요. 원래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라식 타이밍을 한번 놓쳐가지고 조만간 못할 것 같고 아무튼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뮤지컬도 뭐 또 빨리 열심히 해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을 어차피 근데 가서 빼고 바로 자면 돼서 오빠 내일 저 대신 출근 좀 해주세요 하시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은 근데 제가 출근해드리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아메시소마치 미스 유 투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얼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 거야 아마. 이게 조명이랑 가까워서. 저 대신 수능 쳐주세요 하시는데 진짜 그러면은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도착 뭐 근데 제가 원래는 도착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한 10분 정도만 하다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프롬 캐나다 러브 프롬 인디아 해브 유 이튼 라이스 옛? 야, 아이 해브 이튼 라이스 인 더 모닝. 야식 추천해줘 하시는데 제가 어제 또 대형 사고를 한번 쳤죠. 대형 사고가 아니고 대형 꿀팁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에 정말 필요한 음식들만 제가 올려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또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뿌듯했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정말 정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발전해가는 사이구나 되게 뿌듯했어요 어제. 그래서 꿀팁이죠 완전. When are you coming to US? Soon as possible. Love you so much.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상혁이 답글 봤어요. 센스 있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대하모. 염치 어디 바닷가 넙치에 맡겼는지. 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나쁘지 않은 댓글인 것 같아서 좋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말 진짜 빠르죠. 근데 요즘 더 빨라진 것 같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3년 만에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판타지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짜 말이 유독 빠른 것 같긴 하네. 월드 투어 너무 가면 좋죠. 많이 가라앉아가지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가라앉아서 괜찮아졌습니다. 07년생 같아. 아 이거는 근데 07년생 같아. 너무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양심이 찔리긴 한다. 07년생이시면은 잠깐만 지금 고1이신 거 아니에요? 기분은 너무 좋은데 너무 부끄럽네요. 유튜브 라이브 또 한번. 근데 그건 조금 이제 거치를 하고 하거나 그래야 돼서. 오빠 27년생 같아요. 아직 안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07학번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학번 뭐 저도 1, 2학번이어 가지고요. 아, 할 말이 없네요. 1927년?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러면은 상당히 건강한 건데. 아 그러니까 챌린지도 이게 또 맡겨놓은 게 또 많아서. 아이고 지금 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나 진짜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아무튼 저 무조건 다 합니다. 제가 저 진짜 막 말해놓고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다 지키겠습니다. 라이브 저장하겠습니다. 차가 좀 흔들리는데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쨌거나 집을 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도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배고프긴 하다 진짜로.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지금 시간에 우리 막 먹을 거 생각하고 그러지 마요. 지금 새벽 1시거든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쵸.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일하고 또 퇴근하고 하면은 또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같이 또 고생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항상 늘 감사하죠. 치킨, 피자, 족발, 닭발, 보쌈, 야식 추천 솔직히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지금 고삐 풀리면은 진짜 저 지금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큰일 나요 진짜로.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얘기 그만하자 이제. 한일꽃신 그러게 지킬 게 많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 지키겠습니다. 김피탕 김치 피자 치즈 탕수육이죠. 우리 안 돼. 먹는 얘기 너무 하면은 지금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늘 근데 말 좀 빠르긴 하죠.
제가 이게 유독 빠른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다 보니까. 오빠 진짜 나보다 유행에 민감하다. 제가 그래도 뭐 트렌드를 엄청 모르진 않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잘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캐치업 했지 않습니까? 귤 13개 까 드셨다고. 굉장히 귤을 많이 드셨네요. 인성, 하이, 오빠, 유유유, 헬로. 또 여러분들께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 입술은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챌린지 그래도 반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라방이 이게 또 확실히 라방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라방이 뭔가 되게 유튜브 라이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좀 더 차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약간 뭐 영상통화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도 들고. 트위터 계정 만들자. 제가 최고의 트위터리한 피엄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땀이요? 오늘 땀을 좀 흘리긴 했는데. 반말 모임 맞지 않나? 향수, 와, 최근에 한번 바꿨는데? 그, 케빈 클라인 향수였나? 그럴걸요, 아마. 반말 모드? 지금 갑자기 하면 나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어색해한단 말이에요. 게장집 이름 뭐냐고요? 하, 그게 좀 간지 좀 돼가지고 확실한 건 그 강남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이랑 갔던 게장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게장 그 먹는 얘기 하지 말자고 해놓고 또 해버렸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강남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부모님이랑 같이 갔었던 거기. 비빔밥이, 게장 비빔밥이 되게 맛있었어요. 'Please speak to us. I'm speaking to everyone, don't worry. I'll speak to you guys a lot. 여러분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 뭐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 가는 분도 계시고 뭐 쉬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시간인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내일은 또 뭐 하시는지 오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출근해야지. 일하고 계시다고요? 너무 고생하신다. 내일 인성 프롬 기다려. 전공 과제 때려치고 오빠 가요. 치과 가요. 맞아, 수능이 이제, 오, 맞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더라고요. 수업 준비. 출근, 인성 강상. Love from Philippines. I miss you. 내일 체육대회에요? 와, 컨디션 좋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 공부하신다고? 시험 기간인가, 지금? 공부해야지.
얼마 시험이 안 남으셨는데 진짜 그냥 화이팅입니다. 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냥 화이팅입니다. 시험이란 건 그냥 화이팅. 수련회 가요. 대학생 중간 기간이구나. 지금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군요. 내일 쉬는 날 좋으시겠다. 한 한 20분쯤에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 가서 한 20분쯤에 이제 종료를 하고 저도 오늘은 가서 씻고 바로 자면은 내일 또 아니야 내일은 또 늦게 그래도 좀 비교적 늦게라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짜 뭐 가끔 이렇게 끝났을 때나 시간 될 때마다 좀 자유롭게 할 생각이고 플랫폼도 많이 생겼고 또 꼭 씻고 꼭 렌즈 빼고 자유 하시는데 렌즈 빼고 마스크팩도 하고 자겠습니다. 또 사실 이제 팬공원 끝나고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너무 즐겁고 더 그냥 진짜 지금 완전 에너지 넘치는 모드인데 에너지 넘치는 모드 원래도 에너지가 넘쳤는데 요즘 더 그런 모드라서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 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맞아요. 내일 웹예는 내일 공개되는데 그것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또 생각보다 저희가 금방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오늘 밤에 잠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라방은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장을 하고 오늘 이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만나서 소통해서 즐거웠고요. 여러분 또 조만간 다시 만나요. 안녕. 오 흔들린다 흔들린다. 아이고 안녕.